간단한 질문 뭐. 아, 박주님. 네. 저 그 청국장분만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만.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선명가 010-8322-5013.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네, 어제 곡차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 제가 어제 곡차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네네, 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요 분말가루, 청국장 분말가루 예. 드시면은 속이 확 풀릴 겁니다. 예, 같이 한 잔, 예, 한 잔 먹읍시다. 꿀까지 타주시나요? 네네. 예. 조금 많이 따라겠습니다. 예. 어제 술 많이 드셨기 때문에. 네. 그 뭐 지방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저번 주 18일 날 예. 팔공산 토굴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 아픈 제가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 대구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자 하니 네네. 그 토굴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네네, 그 뭐 선봉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꿈을도 꿨습니다. 네. 근데 그 선봉이 아주 그 뭐 굉장히 놀라운 선봉이었다고 제가 얘긴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네. 그 뭐 선봉 얘기는 그럼 저희들이 뭐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네네. 예.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꿀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주로 뭐 최근에 뭐 환자들은 뭐 어떤 환자들 치료를 주로 아, 하셨습니까? 저번에 이렇게 제가 저하고 인연이 됐는 분들 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예. 대구 팔공산 올라옵니다. 예. 서울까지는 올라오기가 좀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경기하고 서울 쪽하고 이쪽에 인천이고 이쪽에 분들이 이쪽에 오시고 서울에는 예. 대구 저 진주 마산 창원 부산 울산 포항 그 대구 인근의 분들이 대구 팔공산 쪽에 오십니다. 예. 뭐 환자는 뭐 있는 환자도 있고 또 영적인 기운이 있는 환자도 있고 제가 저번에 천도를 지내고 신병 예. 오래된 신병이라요. 그런 분들하고 천도를 지내주고 남으로서 제가 또 손이 가야 됩니다. 예. 손이 가고 혀를 돌리줘야 되고 몸이 많이 탁하고 이래 하니까 천도 지내줌으로써 모든 게 탁한 기운과 제가 손을 대보면 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예. 그럼으로써 치유가 더 잘 되고 또 이번에 여 전라도 익산인데 또 어제 전화 왔었어요. 그래가 나를 대사님 날 좀 잡아주세요. 그럼 걔가 저도 지금 상담도 해야 되고 예. 오시는 분들도 치유도 하고 이래 하니까 예. 그 그래 다 뭐든지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서 이래 해가 나갑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와중에 또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 네. 이번 대구 그 수행 중에 네. 토굴에서 꾸셨다는 이재명 대표 선봉과 관계해서 아주 네. 매우 중요한 꿈이었다고 지금 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 네.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잠시 후에 네. 네. 예.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됐어요. 잠시 네. 시원하게 드세요. 속이 확 풀릴 겁니다. 네. 아유, 정말 뭐 달콤한 게 말입니다. 구수하고 속이 확 풀리네요. 이게 청국장 분말이 이 숙취 해소에도 아주 뭐 탁월하다고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네.
아유. 아유. 아이고. 이제 뭐 대사님께서 지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곧 다가오는 25일 날 이제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25일 날 선거 결과만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아, 전국장 분말 이거 조금 안 녹았는 게 한 목에 넘어가니까 목이 네 이야기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사님께서는 25일 날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예언하셨습니다. 네, 네. 저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그 지금 뭐 대사님처럼 예언하신 분이 없어서 네네. 사실은 이제 그 결과치에 따라서 대사님의 평가가 또 어떻게 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지금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얘기한 분은 없습니다. 네. 차를 좀 빼뒀고. 아, 네. 그렇군요. 청소부. 네. 제가 골목 쪽에 차를 대놨습니다. 네. 네. 네, 빼드리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방송을 끊고, 예. 대선 네네 다녀오시죠. 네네 차를 골목길에 대놨대. 이거는 소리는 차 대기 힘듭니다. 야, 그렇죠. 우리 이거 토골에 들어오는데 골목이 워낙 좁아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대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날 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당시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벌금 100만 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그 법안 내용이 허위사실 공포죄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법안 하나를 발의한 것이. 그걸 뭐 대사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 헌법이고 뭐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뭐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저거가 불리하면은 저거 예. 마음대로 이 국민들이 졸개로 봅니까?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라요. 그래 물에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예. 그 이재명 쪽에 딸랑이 들겠지요. 예. 졸개들이 예. 물에서 지금 건지 나는 게 옆에 늪에 빠졌는 것 같아요. 늪에 이재명이가 그 말씀은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 하나
지금 안 계시는 동안에 법카 1억 이상 유용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가 법카 10만 원, 10만 4천 원을 썼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대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제 아래 기소가 하나 더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기도 법카로 1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법카를 이용해서 관용차, 제네시스 관용차를 샀는데 그 차가 이제 관용차니까 이제 공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차가 그의 가족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또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로 했는데 그 샌드위치가 경기도 법카를 이용해서 먹었다는 네. 겁니다. 자기 그는 이제 공무가 아니죠. 아침 식사니까. 그렇지. 공무는 이제 출근해서부터 공무가 되는 거죠. 아침 9시부터가. 네네네. 거기에서 그다음에 본인이 입는 세탁비, 그다음 뭐 이불, 빨래, 뭐 이런 게 전부 또 법인카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그 조상 제사, 제수 비용, 또 법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먹는 과일 뭐 이런 것들도 다 법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법카 가면 이 법인 업체 경기도의 법인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의 카드죠. 네네 거기서 국민들의 그저 피는 어떤 세금 아닙니까? 네네 예. 그걸로 자기 집에 제사 음식이고 모든 거 다 자기가 버리가지고 공무원 생활 버식주를 다 그걸로 해결했다는 거죠. 공무원 생활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걸로 뭐 이렇게 다 생활비는 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세금으로 그 활동할 때, 그 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법카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를 수행할 때죠. 예, 수행할 때만 법카로 써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는 지 월급은 가마 그거는 안 쓰고 그거는 어디 땅에 묻어놨습니까? 그럼 그걸로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죠. 예. 그러니 저렇게 욕심도 많고 저 그러니 나쁜 짓도 하고 사고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저는 분을 경기도 지사를 하고 민주당에 당 대표를 하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 네네. 그래서 대사님께서 사실은 저희 방송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줄줄이 터질 것이다 네네, 앞으로 네네, 계속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 계시는 동안에 네네. 예, 또 기소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총 다섯 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유 약속이 네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참 대선님의 예언이 정말 뭐 역사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염주 역과 가듯이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네네. 예.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했는 예.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포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삭제해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연루에서 물에 빠진 지금 꼴인데 그렇지. 예, 과잉 충성심을 발휘해서 그걸 건져서 냈는데 내놓은 장소가 나온 곳이 늪이었다. 늪에다가 내놔버렸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지금 늪에 오히려 빠져버렸네요. 네네. 늪에는 발부동을 치면 우회됩니까? 예.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예.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일이 그 또 하나의 또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아, 네. 예. 이틀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법안은 뭐냐면은, 지난 그 15일 날, 네네. 선거법 위반이 이제 기준점 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아, 네. 벌금을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자. 네. 그럼 1000만 원에서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밑으로만 받게 하자. 뭐 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보기에 자기들 이 나라를 제가 보기에 나라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헌법이고 있는 걸 모든 거 검사 탄핵하고 자기가 불리하면은 저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있습니다. 계율이 있고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님 법이 있고 우리 계율이 있어요. 스님들도 그렇죠. 예. 그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고 저 아주 저 인성 교육이고 어른들께 잘 배우고 하여튼 복을 짓고 이래 해야 모든 게 후손도 잘 되듯이 계속 닦고 이래 함으로써 복을 짓고 후손들이 잘 되듯이 잘 되고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보면은 민주당에 그 뭐죠 이재명 쫄개들이지요. 예. 예를 들어가 그분들 하나같이 저런 분들이 왜 저 국회에 있는지 참 한편으로 답답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수지에 피트병이 떠가 있는 거 다 주다무가 가다 엿부만 됩니다. 네? 주다가, 예? 한번 쓰레기 주다가 가다 엿만 되고 다 소각하면 됩니다. 예. 역사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저한테 성남시장으로 있다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한마디로 밀꼬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하고 가는데 큰 사람은 네, 한마디로 대통령이고 예를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김재규가 시위를 할 때, 그, 총을 맞고도, 저, 주위의 사람들 보고, 개안나, 나는 개안타. 각하, 개안습니까? 하면, 나는 개안타. 하고, 이수진 장군도, 한때, 임진왜란 때, 총을 맞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저게 알리지 마라 카듯이 하는데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쫄개라 쫄개. 예? 저런 분은 나라의 큰 인물이 안 됩니다. 인물도 안 되고 제가 이번에 팔공산에서 또 기도하다가 또 제가 그런 거를 느끼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그건 내가 또 뒤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그 탄핵이고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고 할 때 그때도 다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주위에 그 사람들 다 푸르조락하고 그렇게도 말씀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재명은 쫄개입니다. 쫄개. 큰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한마디로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쌍고 제가 느끼기에 그렇고 저 사람은 한마디로 인간도 아니라요. 인간도 아니고 아직까지 반성도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진짜 아직까지 반성도 하지도 못하고 물에서 지금 눕혀서 헤어나면 날수록 더 빠지고 숨들이 빠집니다. 예? 빠지고 하니까 그 지금도 민주당에 그것도 지금 뒤전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문제라 문제. 예? 그래 저는 인간이 한편으로 그래 부처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다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참 저는 내가 화를 내려고 싶은 화가 안 납니다. 지금 사실. 예? 이재명! 정신 차려! 어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네 죄시심, 네가 죄를 지으시면 죄값을 쳐라! 그게 인간이라 인간! 너 조상들도 니 벌 있는데,
어? 어디 살라고 캐? 네 목숨이 그렇게 네가 쫄개밖에 안 되는 거야. 쫄개. 알겠어? 어? 그 주위에도 어? 글베기 같은 인간이고 응? 쪼다 같은 인간들 어? 하나같이 네 조상들도 너가 용서 안 해. 그러고 이재명 어? 네 주위에 얼마나 죽었어? 어? 얼마나 죽었어? 얼마? 어? 나를 만지려 해? 어? 네 조상도 네 버렸는데 응? 응? 누가 니를 던져줘? 어? 네 같은 놈 없어야 돼. 너가 조상까지 요거든 이게 임마. 어? 네가 어디 이신지 몰라도 어? 부처님과 하늘은 다 알아. 알겠어? 너무 야 인간아 정신 차려 정신. 어? 네 덩실 같은 네 인간 때문에 얼마나 순한 사람, 얼마나 순수한 사람 갔어? 어? 아직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그렇게 해? 어? 예, 대선님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예. 자, 대선님 그러면 역사일. 이재명 대표가 옛말에 이제 뭐 콩 심은데 콩 나고, 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밭 심은데 밭 나는데, 예? 그래, 콩 심대, 콩 나고, 밭 심은데, 밭 나는데, 거기, 니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게, 그렇단 말이 아닌가나. 알겠어? 어? 쟤지, 뭐, 검사 탄핵을 해? 예? 검사 탄핵을 해? 니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 걸베이 같은 것들 주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 그 걸베이 같은 것들 다, 어떻게, 늪에 빠져가지고, 어? 다 같이 다가 같이 응? 이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해? 에? 이제는 모든 게 정리돼. 조금만 있어봐. 11월 달에 다 정리가 돼. 알겠어? 야 인간아 응? 예 대선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예. 역사일. 자 대선님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를 위해서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이제 그 발의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의해봐야 맘입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네? 그 뭡니까? 거부권이죠. 예, 거부권 있잖아요. 예. 한때 비벼져야 되고 문재인도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때 예. 새누리당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발의를 하면은 지금 거부권으로 해가지고 다 끝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이 부베랑이 다시 뿌린 대로 뿌리고 뿌린 예. 대로 거듭는다 안 갑니까? 예. 네. 그런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핵심적인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뭐 거부권 행사는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라 갔어요. 오히려 지금 그 과잉 충성이 네네. 독이 되었다. 이재명 네네, 대표에게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과잉 충성 법안을 또 본인이 그걸 받았어요. 네네. 좋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 물에 건, 딸랑이들 건지냈는 걸 다 보고, 옆에, 땅에다 건지냈는 줄 아는데, 늪에 빠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땅인 줄 알고 갔다 건져놨는데, 늪이었군요? 네, 늪에, 그, 유연하시 더, 물보다 늪이 더 겁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늪은 그, 이제 허우적거릴수록 네,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네, 것이죠. 네, 딸랑이들이 더, 한마디로 이 재미를 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 네. 그렇겠습니까? 네. 역사일을.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네네. 예.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점점 이제,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네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네. 뭐, 대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뭐 총동원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사님께서 그 촛불은 꺼질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말 뭐 그날 잔치국수 드시는 그날. 네. 화창했습니다만은 저녁에는 정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놀랍게도. 예. 거기 비, 촛불 켜져가 있으면 비가 오면은
비 한 방울이 꺼질 뿐입니다. 예. 물방울 하나에 꺼집니다. 예. 바람이 불면 바람에 꺼지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 일을, 결국은 이재명 주변의 그 충성파 의원들이 이번에 그 발의한 입법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네, 이 네. 말씀이군요. 계속 움직이면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네, 더 깊은 숨을 빠지죠. 깔아앉습니다. 예. 네? 판사고 사부부고 건드리가지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사부부고 검사 탄핵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기는 늪에 더 민주당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예. 어디에 이 법이 있는데 부처님께 부처님도 우리 저희들도 계율이 있어요.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중이 중답게 생활을 해야 되고. 예. 네. 중이 머리 깎고 일반인 같이 생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 그게 계율을 예. 가는 겁니다. 예. 법입니다, 법. 예. 예.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과반수가 돼가지고 예? 민주당 저는 있잖아요 그 180석입니까? 예. 제가 한때 보니까 그 투표 부정선거 부정투표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했어요. 저 느낌도 있고 예. 네. 그래 그런 이야기네.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대사님께서 이제 지난 18일 네. 월요일이죠. 네. 예, 대구 토굴에 803 토굴에 가셔서 네. 네. 수행하는 중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물 받았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선물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선물이 과연 어떤 건지 28일 날과 아마 연관이 아 25일이군요. 25일 날과 이제 연관이 있을 걸로 봐진 선봉인 것 같은데 그 선봉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 네네. 싶습니다. 제가 그때 팔공사 갔을 때 그 우리 내 토굴에서 그 기도함으로써 그때 잠깐 잠이 들었어요. 예. 제가 기도함으로써 삼매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삼매경에 빠지시는군요. 네. 그래 빠지면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서울구치소, 예. 서울구치소 같이 예. 보이면서 예. 담벼락 있잖아요. 교도소 담벼락은 높아요. 그렇죠. 담벼락이 높죠. 예, 보통 담장이. 사람들이 예. 그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담벼락이 높아요. 예. 그런데 담벼락 위에서 예. 제가 이재명 대표를 봤습니다. 예. 봤는데 구두를 신고 까만 양복에 까만 예. 구두에 우리 예. 법원에 가고 일할 때 그 까만 양복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입고 그러니까 그 걷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걸었단 얘기입니까? 그 벼락 담 위. 담장 위 위에 올라가서 네네네네. 그 말씀이군요. 네네. 담장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까만 그, 양복에 네네. 까만 구두를 신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교도소 그 담장 네네. 위를 걷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네. 네. 그렇게 보면서 또 떨어지고 없었어요. 안 보여요. 아, 이재명 대표 떨어졌다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안수에 안쪽에 예. 떨어졌어요. 바깥쪽이 아니고 예. 담 바깥쪽은 우리 일반인 사는 데고 예. 우리 국민들 사는 데고 그렇죠. 안쪽에는 예. 누가 삽니까? 재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구치소 안쪽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담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네네. 안쪽에 담장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 살 수가 생겨나는 그렇지. 거고 안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네네. 예. 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를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건 구속이죠.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저는 느끼고 봤어요. 예, 그건 이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석하자면은 역사 이름을 그 교도소 담장 예. 위를 긋고 있다가 네네. 떨어졌는데 이제 교도소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살 수가 생겨나는 거고. 그렇지. 안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죠. 그렇지. 그러면 누가 봐도 똑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네. 그 이야기는 구속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다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네네. 그리고 제가 한때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이자가 보인다 하고. 예. 이번에 2년 올 것 같아요. 예. 2년. 그래서 대선님께서는.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대선님께서는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말씀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그, 느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예. 제가 이때까지 느낀 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안 맞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저 느낀 대로 이야기, 5분에 803 갔을 때 18일 날 안 갔습니까? 예. 저번 주 월요일 날. 예. 5분 주지. 응? 그래, 가가지고 지금 그 환자들 치유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봉 받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저 쪽에서도 지금 참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제가 다 치유하고 주고 싶어요. 우리 부처님이. 예? 그래 뭐 또 이렇게 또 상담도 전화 오고 제가 치유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다 마음에서 병이 와요. 마음에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 보수 국민들 하여튼 다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다 부처님과 다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예? 나라의 한마디로 좌파들 쪽에는 안 갑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다 건강하시고 이래 하면 참 저는 좋겠어요. 예, 대선님 네. 그러면은 대선님께서 이재명 그렇소. 대표의 그 선몽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예.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딱 결론을 딱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검은 양복에 금은 구두를 신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더라. 네. 담장 위를 걷고 있더라. 네.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 교도소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안쪽으로 떨어졌다. 안쪽. 네. 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라는 숫자가 보였다. 네. 네. 자, 이걸 정리하면은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선고 어떻게 됩니까? 2년 구속 그 안쪽에 떨어졌으니까 네? 교도소 안쪽에 그 수행자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구 803 포굴에서 받으신 선몽의 결론이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역사의 이름을 역사의 이름을 역사의 이름을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